그냥 여기 드시죠. 어. 옮겨올까요? 배달 많이 시키니까 우리 집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좋다. 비주얼? 비주얼은 내가 카페에다 올려줄게. 먹방 마라탕 100만 년 만에 보네요. 근데 맛있게 찍는 방법을 알거든. 김치. 이게 좋아, 갤럭시는. 김치 하면 되거든. 치즈. 해피. 김치. 좋아. 김치. 됐어. 근데 쟤다 야채류라서. 앉으세요. 우리도 한이 김치. 오랜만에 마라탕 먹방. 아, 내가 너무 게을러서 아프리카 방송할 때 방제를 항상 고정으로 해놓는데 뭐 할 때 뭐 한다고 좀 써놔야겠어. 노래하는 코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아, 방제요? 응. 항상 방치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라탕. 더 웃긴 건 그 방제 밑에 뭐라 뜨는 줄 알아요? 뭐라고? 방제 밑에 BJ 이름이 떠요. 그지. 그래서 노래하는 코트에 노래하는 코트. 어, 맞아 맞아. 너무 성의가 없다. 술빵을 오지랖 먹어줘. 아, 카페 보여줘야겠다. 예. 내가 누를게. 예. 마라탕 이렇게 왔어. 띠리 띠리. 이거 전체 한번 해봐. 이거지. 건두부 맛있게 생겼네. 응. 우유랑 다시 돌리시지. 응. 드셔야 되니까. 방제 노래하는 코트 다시 고향 음식 먹방 맵기 플러스 3. 오. 어, 맵다. 뭐 치우죠, 방차림. 왜? 채팅창 보내야 되세요. 아, 오케이. 어, 매운데? 맵다. 어, 맵다. 이거 신라면 정도 해야 되는데 신라면이 아니라 약간 불닭인데. 맵다.
불닭보다 매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 그건 아니야. 불닭은 이렇게 오래 안 가는데. 3단계가 강추인데 왜 이렇게 맵지? 이거 3단계 드신 거예요? 이거 5단계까지 있어, 보통. 5단계는 왜 먹는 거지? 근데 괜찮아. 약간 적응되면 좀 사라지긴 하네요, 시간 지나면. 나 유부가 너무 좋아. 마라탕에 들어간 유부. 이 볼은 별로 안 맵네. 완자. 네, 새우 완자. 너 고구마떡 많이 먹어. 너 고구마떡 환장하잖아. 고구마떡 바로 찾습니다. 좀 뒤적거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걸요? 몇 개 추가하셨나요? 이걸 제일 많이 추가했는데? 나오잖아, 여기에 나오는. 오, 예, 왔다 왔다. 보라색 고구마떡. 으하, 이거 먹으려고 먹습니다. 아, 네, 푸주도 너무 좋아. 칵테일 새우. 아, 이제 맛있게 하는데? 그 지나갈 때 보면은 손님이 항상 있더라고요. 괜찮다 여기. 네.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여기. 아, 또 내가 좋아하는 솔방울 오징어. 짬뽕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 이 솔방울 오징어도 훔볼트 오징어예요. 대왕 오징어라고도 불리는 앤데 두껍고 빨래판처럼 크게 생겼어요. 그거 손질 엄청 해가지고 전분에 밀가루 계속 뿌려가지고 빨아야죠. 그 완전 빨아가지고 이제 없앤 다음에 잘라서 솔방울 모양으로 이제 칼질을 해갖고 냉동실에다 얼려놓는 거죠. 오징어가 완전 금값이라. 여기 맛있게 하네. 그지, 어느 정도 맵기 짝 살짝 적응되니까 먹을만 하지 않냐? 네. 딱 불닭 정도네. 맵지. 3단계인데 맵지. 보통 이 마라탕집이 5단계까지 있어. 5단계를 시켜먹는 사람이 있나? 근데? 있어. 왜 먹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약간 비속어긴 한데. 예. 그거 시켜먹는 사람들 미친년들이 많아. 열받아가지고 막. 아, 솔직히 5단계는 미친년들이 많이 먹어. 진짜야 이거.
잘 시켰다. 이번 거 맛있다. 딱 괜찮네. 여기다가 꿔버로우 먹으면 진짜 혈관이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 그지 그지. 꿔버로우 특유의 그 꾸덕함이 있잖아.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맛은 있겠지. 단짠 단짠인데 그 조합은 입은 좋아하겠지. 뇌도 좋아할 거예요. 더 넣어줘. 아, 근데 꿔버로우까지 같이 먹으면 감당 안 돼. 너무 헤비해. 그걸 마라탕 국물에 푹 적셔서 수제 한 잔에 곁들여 먹으면. 꿔버로울 누가 마라탕 국물에 적셔 먹냐? 약간 떡볶이 찍어 먹는 거 맹키로. 아니지. 괜찮은 거 같아. 먹어보진 않았지만. 미친년이지 거는. 다들 그렇게 드시나 본데요? 누가 그렇게 먹어? 아, 맵다. 연근 드시죠, 형님? 연근 개맛있어. 먹어봐. 하나. 이거 연근 자대로 키워가지고 좀 맛있다. 감자랑 무랑 그 사이 어딘가야. 내가 좋아하는 연근. 아삭아삭하네요. 그치? 아, 이제 머리 땀나기 시작했다. 아, 나 마라탕은 먹어봤는데 마라샹궈는 안 먹어봤어. 마라샹궈도 많이 먹더라. 마라샹궈도 좀 매니아들이 있다던데. 샹궈가 새우예요? 아, 샹궈 말고 마라롱샤. 마라롱샤 장첸이 먹는 거. 아, 마라롱샤가 새우야. 네, 샹궈는 뭐예요 그러면? 볶음. 롱샤가 새우네. 훠궈가 중국식 그 샤브샤브지. 맛있던데? 먹을만하던데? 가재다. 손을 터는 이유는 국물을 조금 떨구기 위해서.
된장 육사? 형 시켰다가 난 별로였어. 예, 네, 저거 했잖아요. 그 건두부 말아가지고 그 야채랑 해가지고 먹는 그 그거잖아요. 그 고기가 춘장에다가 한 고기에다가. 나는 경장 육사 별로였어. 근데 마라탕 아 그 양코치집에서 하는 그 오이 무침은 언제나 맛있더라고. 나도 요리 문화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원탑이라고 생각해. 나도 중국, 일본, 한국 순서인가요? 중국 한국이랑 일본이랑 약간 삐까치는데 아무튼 동아시아에서 음식 문화 가장 발달한 곳은 중국 맞지? 기름 관련된 요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은 기름도 많고 되게 신기한 요리 진짜 많아. 가짓수도 엄청나. 문화가 엄청 오래돼갖고 거기는 우리나라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 이제가 어머 여기 있다. 세 개. 나 떡 하나도 안 먹었어. 응. 먹어 먹어. 아, 전 세계 최고는 어디냐고. 솔직히 이탈리아랑 프랑스 같아. 어, 이탈리아 프랑스 요리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먹어주지. 끝판왕. 어. 천 뒤집어 쓰고 새 구워 먹는 거 그거. 카비약? 예. 네. 카비약을 왜 얘기하는 거야? 네. 그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불법됐다고. 요리 방식이 너무 잔인하긴 하지. 네. 물개 그 위를 갖다가 떼내갖고 거기다가 이제 주머니처럼 쓴 다음에 그 새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내장 빼갖고 거기다가 이제 다 채워놓은 다음에 젓갈처럼 이렇게 꼬매갖고 그거 땅에다 묻어둔 다음에 숙성시켜서 먹는 거잖아 카비약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천 뒤집어 쓰고 먹잖아요. 어, 그래서 잔인해서 잔인한 거야? 잔인한 음식 그거지?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먹는 모습이 너무 개걸스럽고 잔인하다고 그래가지고 천 뒤집어 쓰고 먹잖아요. 내가 아직 못 먹어본 한국 음식은 볶국, 회, 복요리. 뭐가요? 복요리 못 먹어봤어. 그거랑 꿩. 꿩. 복, 꿩, 그리고 개구리. 북어국 안 먹어본 건 조금 좋아해. 북어 말고 복. 그러니까 복 그거는 풍선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풍선. 어, 복국.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복지리 살다 보니까 회는 안 먹어봤어요. 보건 회를 먹어 진짜지. 전문가가 독배야. 메뚜기는 먹어봤음.
아, 잠깐 쉬는 타임. 물티슈 하나. 보건은 근데 취급하는 데 많잖아요. 응? 취급하는 데가 보거? 예. 보건은 복 기능사가 있어. 자격증이 다 있어가지고 복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그것도 상위 티어가 있대. 몇 년 이상하고 등급이 나뉘어 있다. 6년 이상 해가지고 이제 장인 그걸 따기가 존나 힘든 거야. 기능장. 기능장. 복 요리 못 먹어봤고 개구리 요리 못 먹어봤고 꽝 요리 못 먹어봤어. 꽝고긴 좀 궁금하긴 해요. 메로구이요. 그러니까 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약간 모범 택시 같은 거야. 복 기능장은. 그러니까 복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그냥 이제 금방 따는 거고 넘사는 이제 복 기능장이지. 연차가 쌓여 가지고 연차 쌓여야 돼. 개인 방송에서 아는 거 되게 은근히 잡지식 많은 것 같은데 비글즈에서는 왜 빡대가리 취급받았냐고? 비글즈는 하나의 약간 야만적인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춘 거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뇌를 다운그레이드. 그렇지 그렇지.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시켜갖고 네. 한 거지. 이렇게 잔잔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를 그런 데서는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무식한 게 재밌어. 단순하고 무식하고 야만적인 게 재밌긴 해. 누더지 고기가 있다고요? 아. 뭐지? 비글즈 다시 하자면 8번가요? 아니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일단 나는 합방 자체를 안 해. 합방 자체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 스트리머로서 이제 계약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공식 방송이나 광고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엮인다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방송 욕심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네. 그냥 뭔가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냥 내 팬들이랑 이렇게 방송하는 게 부담도 없고 좋은데 전에는 내가 약간 방송 연차는 쌓였는데 합방적으로 뭔가 보여준 게 없다는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음바페가 프랑스 리그에서 이거잖아. 근데 이제 EPL이나 다른 데 가서 음바페가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음바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솔방은 너무 그냥 잘 해왔는데 자기가 구축해놓은 시스템 내에서 합방에서 어떨까? 합방이라는 곳에서 뭔가 다른 환경에서 방송하는 모습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뭔가 일부러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막 삭발하고 막 감행하면서까지 막 기분 나빠가는 거 다 참아가고 그냥 단체 그런 방송을 좀 했었지 그때.
음바페 비유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뭐 지금 천 달이 조금 넘게 보고 있는 BJ가 무슨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 내가 높다 뭐 이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졸라 자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시청자 수가 막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 나 괜찮아. 지금은 확실히 저자극의 시대가 맞아. 그렇죠. 응. 얼마나 뭐. 얼마나 좋아. 풀 영상에 노딱 하나도 안 먹고. 맞죠. 가끔씩 뭐 사건 사고 이런 걸로 먹긴 하는데 그 외에는 안 먹죠. 그렇지. 전에는 막 욕 때문에 그렇지. 먹고 그랬는데 요즘 욕도 안 하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 같은 걸 줄이면은 볼 수 있는 시청자 연령층도 늘어나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고 어르신 분들도 이제 눈살 안 찌푸리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 쉣. 아 독국물 묻었다. 아 독국물 묻었다. 쉣. 나 제일 싫어하는 거. 디톡스. 마라탕 국물. 입 외 다른 피부에 닿는 거. 와. 아 너무 싫다 진짜. 아 내가 싫다. 주세요. 아 발은 안 묻었어. 아니 이거 이건 쓰레기통에 버릴게. 제가 버릴게요. 어. 밑에. 야 근데 그 많은 마라탕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먹었어. 네. 내가 솔직히 3분의 2 정도의 지분이 있고. 저는 한 아니 솔직히 랄프는 한 내가 4분의 3 지분이 나한테 있어. 그것도 맞아요. 어. 저 하나 먹을 때 형 세 개씩 드시더라고요. 솔직히 마라탕으로 배 채우긴 힘들어요. 배부른데요, 저. 무슨 일이지? 왜 내가 가끔씩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마멋이 돼버려? 네? 이 지랄 존나 해. 머리에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몸이 저절로 반응한다랄까요? 오 떡떡. 어 떡 먹어 떡 먹어. 떡이 좀 많네. 아 다 드신 거예요? 아직 남아 있어요. 어. 네. 걷어가려고 하는 거지 마지막. 야 근데 되게 알뜰하게 잘 시켰다. 딱 알차게 먹었어. 마라탕 국물은 먹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마라탕 국물은 버리는 거야. 네. 근데 이 집은 뭔가 좀 국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기본 그 옵션에 밥 추가가 돼 있더라고. 공기밥. 어 좀 특이했어. 그래서 이 집 국물이 그렇게 맛있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건더기들 묻어 있는 거 국물 묻어 있는 거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어 먹어보니까 딱 괜찮아. 밥을 여기다 마는 건 좀 뭔가 약간 뭔가 좀 꺼려진다. 어 빡세지. 이제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 갔지? 건덩이가 더 먹고 싶구나.
아니 떡이 더 있나 해서.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다 가져가셨대요? 나 면봉 좀. 네. 랄프 마라탕 좋아하네. 아니요. 저 마라탕 이거 1년마다 먹는 것 같아요. 아 귀가 간지러. 마라탕을 또, 먹으면 이제 귀가 엄청 간지러. 오늘 또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치 적당하게 자극적이면서. 마라탕 처음 먹은 것도 형이랑 같이 먹은 게 처음 먹은 거예요. 어. 제 인생에서. 근데 마라탕이 나오고 나서 궁금해서 마라탕을 처음으로 먹어보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마라탕을 지금까지 먹는다는 거는 확실히 마라탕은 매력적인 음식이라는 거야. 탕후루집 다 망했어도 마라탕집 안 망하잖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다른 거 없나? 커피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이거는 이건 안 되잖아요. 양배추즙 좀 주라. 양배추즙이요? 어. 근데 또 특별히 또 설사나 이런 저 위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배추즙으로 약간 중화시켜야겠다. 개비스콘 먹듯이. 서운한 선택이십니다. 응. 전 스크류 하나를 빨아야겠습니다. 아 맞아 양배추즙에서 약간 플라스틱 냄새 같은 거나 좀 꺼려지는 냄새? 근데 이게 좋아 몸에 진짜 좋아 양배추즙은 아니지 마라탕 먹고 나서 먹어도 되는 점이 이제 이게 내가 먹고 나서 있다가 잠들 때 위에 그 위산이 역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양배추즙을 먹는 거라서 먹고 나서 먹는 게 맞다. 내가 말했잖아 성지고 나온 거랑 통찰력이랑 상관없다니까 진짜 학벌 통찰력은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니야 아. 성지고 근데 폐교됐어. 성지고 폐교됐음.